일찍 영상 녹화를 마친 평화로운 오전.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난 듯한 김계정. 이보세요 공주님, 여기 앉아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최신 기술로 아내를 킹받게 놀려볼까 합니다. 최신 기술로 아내 열받게 하기. 공주님이 앉아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니고 바로 저쪽 주방에 있는 설거지대랍니다. 뒤질래? 그런 무서운 말을... 전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공주님의 나쁜 마음을 깔끔히 말소시켜드릴게요. 자, 얼른 저와 같이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러 가봅시다. 내가 하라는 거야 지금? 네. 아, 참고로 오늘 설거지 당번은 접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공주님은 놀고 있는 걸요. 본인의 앞가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주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막걸리 내가 할게 그냥. 군말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다시금 장난을 치고 싶어졌습니다. 잠시만 물을 끄고 제 말을 집중해주세요. 가줄래? 공주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직접 자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설거지는 저에게 맡겨두고 저쪽에 가서 편하게 여가 생활을 즐겨주세요. 하하하하하. 천민 녀석, 잠깐 어울려졌더니 신나서 냉큼 우는 것 좀 봐. 이래서 천민은 다루기 쉽다니까. 거기 계속 서서 부디 설거지를 계속 마무리해주길 바래. 난 저쪽 가서 띵가띵가 놀 거니까. 김아내가 낮잠을 자는 중입니다. 이번엔 디즈니 영화 오프닝 국룰로 킹받게 만들어보죠.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 분명 일상과 다르지 않은 하루지만 이거 봐, 바닥에 있는 쫄랭이만 봐도 쫄랭아 안녕? 즐거워 즐거워. 어? 저건 뭐지? 똑똑똑. 저기요? 똑똑똑. 이 아름다운 여인은 대체 누구지? 공주님. 아 시끄러워. 공주님 잠시 일어나보세요. 우와! 제법 성깔이 있는 공주님이시네요. 전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공주님, 다음엔 당신의 마음을 꼭 얻으러 올게요. 안녕. 재밌어 재밌어 일상이지만 재밌어. 김딸의 유치원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제게 김딸 마중을 부탁하는 김아내. 아기 계정이는 그런 거 몰라. 엄마가 갔다 오세요. 결국 포기하고 나가는 김아내에게 물 좀 꺼달라고 부탁해봅시다. 불 꺼주고 가세요. 김딸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콩쥐 팥쥐 상황극으로 놀려보도록 하죠. 어이 팥쥐야, 얼른 청소하지 못해. 어 팥쥐야, 얼른 청소하지 못해. 뭐라는 거야 둘 다. 우리 둘은 이렇게 누워서 잘 테니까 얼른 청소하고 와. 팥쥐 너는. 팥쥐 너는 청소하고 빨리. 우리 잘 테니. 제가 과자를 꺼내다 떨어뜨려 버렸는데 이거다 싶어서 냅다 들어놓습니다. 물을 끄고 내 말을 경청하도록 해. 뭐하는 또? 청소하라고 이쪽으로 보내놨더니 대체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자는 뭐지? 이런 더러운 환경에 내 얼굴이 오염돼서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어쩌려 그래? 한 1억 원 정도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주지 않겠어? 너나 좀 가주지 않겠어? 그 뒤 김딸을 재우고 멍 때리고 있는데 나 커피 먹고 싶어.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하는 김아내에게 또 장난을 쳐봅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 사실 너무 아파. 잘 논다 진짜. 아... 제발 갔다 와줘. 갈게 내가. 고마워해야지 진짜. 불치병이 치료됐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마자 달려나가 장난의 피날레를 장식해주도록 합시다. 아니 초딩인 내가 갔다 와도 훨씬 더 빠르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밖에서 놀고 오셨나봐요? 야 너 폼 내놔 진짜. 일로 와 폼 내놔. 아니 짜증.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 분명 일상과 다르지 않은 하루지만 이거 봐, 바닥에 있는 쫄랭이만 봐도 즐거워.